네트워크의 약자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멀티 플랫폼 다섯 가지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로 소셜 커머스 기능과 두 번째 블로그 미디어, 세 번째 보상 리워드, 네 번째는 광고 시청, 다섯 번째는 에어드랍 및 AR 게임.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RCSD 코인은 기존 보상 제공 코인들과는 다른 점으로 암호화폐 상용화에 따른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보상 시스템의 간소화, 리워드 지갑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메인 체인이 없고요. 현재 트론의 탭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더블 채굴형 방식도 아니고요. 타사 대비 다양하고 높은 보상률을 자랑하며 비교 대상으로는 스팀이 있습니다. 저희 RCSD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70%가 리워드 되고 참여자가 27%, 가맹점이 3%, 스팀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가 75%, 참여자가 25%, 가맹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팀 자체는 블로그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거죠. 저희는 서비스 내용에 보상에만 한정적이지 않고 증강형 실기행을 비롯하여 이벤트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RCSD는 가맹점의 3%의 보상을 통해 가맹점 장려 및 서비스 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키워주는 게 결국은 직영점 및 가맹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케팅 일환으로 혹은 에코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가맹점에게 3%의 특별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CSD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소셜 로그인 방식을 통해 보다 쉬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들이 편안하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버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버전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회원 가입,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소셜 로그인 방식을 연동할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라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버전. 저희가 베트남 갔다 온 거는 아시죠? 네. 예. 베트남에 가서 잘로라는 거 소셜 메신저예요. 잘로 베트남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위챗. 베트남에서는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지 특성에 맞게 잘로하고 위챗 소셜 로그인 방식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갑 맨 처음 화면 어플리케이션 키면은 지갑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유저의 사진과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지갑 주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모티콘,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수.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레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축원에서 연동을 통해 가지고 매시간 실시간으로 달러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서비스가 된다면 한화로도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트론의 대회이기 때문에 또 트론으로 환산되는 그 토큰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밑에 보시면은 이 토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멀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트론 내 행태계에 있는 앱들, 다양한 토큰들이죠. 파트너십을 우선 순위로 맺어가지고 저희 플랫폼에서 실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몇몇 업체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파츠 타고 위드라우 기능도 있고요. 지금 이 스마트폰 자체가 아이폰이기 때문에 잠금화면에서 광고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볼 수 있는 Watch Edit 기능을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 기능, 그 다음에 수동 결제에 필요한 QR코드를 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지와 지원, 그 다음에 세팅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셜 커머스를 제외한 네 가지 요소들, 블로그 미디어, 보상,
광고 시청, AR 게임, SNS 블로그는 블로그 미디어 운동을 통해 실제 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하며 리워드는 구매 금액의 1.5%를 리워드합니다. 창작 및 추천을 통한 리워드, 광고 시청은 업체 광고, 그 다음에 이벤트, 광고주를 통한 광고 수익 모델을 저희가 창출하려고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R게임 같은 경우에는 AR게임을 통한 각종 코인의 에어드랍,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트너십 토큰 역시 저희 플랫폼에서 에어드랍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차후에 ERC20 토큰이 나오게 되면 직접적인 사용도 가능해지신다고 보시면 될 사항입니다. 아이씨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요. 첫 번째 이제 지갑 화면과 두 번째 매매, 이런 소셜 커머스 업체들, 레스토랑, 커피숍, 바, 이벤트, 더보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터치하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을 또 터치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상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머쉬룸이라는 가맹점이고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땡기. 햄버거를 파는 가게고요. 리뷰 숫자는 3614개의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운영시간, 그리고 가맹점 주의 지갑 주소, 그리고 리워드율,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리워드가 된다. 기존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이나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할인에 중점된 플랫폼이잖아요. 얼마를 이걸 살 건데 얼마를 할인을 해줍니다. 공동구매 형식. 맨 처음에는 공동구매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오픈마켓식으로 변질되었죠. 가격이 할인이 된다면 그 행사 기간 내에 서비스의 품질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행사 기간이 불편하고 레어 코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몇 프로의 퍼센테이지를 리워드를 받을 것인가. 근데 평점, 별점에 대한 평점을 눌러줘야만 그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보상이 되도록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자체가요. 전체적인 전개도 화면입니다. 아까 전에 그 머쉬룸을 또 터치했을 때 나온 화면인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나오는 화면들. 현재 총 20장으로 제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화면들. 개별 품목마다 5등계 다 리워드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책정은 사업자 모드에서, 웹에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기간 역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디테일 사진들, 그 다음에 선호도 평가, 파트너십 스토어를 이용해서 리워드 플러스 기능도 제공하고요. 한마디로 커피숍에 가시면은 쿠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옆집에 있는 다른 업체를 갔을 때 상호 간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추가 할인을 해준다. 그 기능을 ICM 플랫폼에도 이제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많은 가맹점들이 나와줘야지 근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맹점끼리 리워드 플러스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타임 리워드. 베스트 블로그가 됐을 때 월기간이 1등, 헤비 블로그는 2등, 엔조이 블로그는 3등. 평가 기준은 조회수와 좋아요, 리코멘트 수가 많은 순으로 집계가 되고요. 매 시간마다 네오 코인을 지급받습니다. 미니치 게임 알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은 성주는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보상을 줌으로써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은 활동을 유발할 수 있고 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보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속하기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럭치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본아피티 웹 앤 앱으로 연동이 되고요. 맵으로 썼을 때는 미디엄처럼 더 많은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웹 기반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음식, 칼럼, 에세이, 요리 맛집 탐방, 요리 만들기 방송, 요리 레시피 공개, 요리 부품 리뷰, 음식 생기 요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음식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RCMT 타임비어드의 핵심은 블로거들의 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위를 탈환하기 위해 혹은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저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하고요. 고퀄리티의 사진과 보다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콘텐츠 작성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RCMT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타사보다 높은 보상 정책으로 인하여 직업화된 리뷰시며 혹은 큐레이터와 같은 전문 블로그를 육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보상률은 구글 애드센스 혹은 페이스북, 트위터보다 훨씬 높은 보상률로 책정이 될 거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 유지비를 제외한 모두를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학적 모듈로 계산을 추론할 수 있는데 아마도 19년 3분기 클로즈 베타 때 저희 이제 지금 현재 가맹점들이 몇 명께 가맹점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바탕으로 혹은 또 직영점을 바탕으로 데이터, 빅데이터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광고 플랫폼 리벤유. 리벤유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잠금화면이나 수동으로 광고권을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에어코인을 더 손쉽게 얻기 위해서 만든 거죠. 캐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만 보셔도 어느 정도의 대여가 보상이 될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광고 쪽으로 역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이 광고 자체가 광고를 원하는 개인은 리벤유 플랫폼을 통해 주격에 맞게 개인적 업로드, 대표 이미지 한계와 핵심적인 문구, 본인의 링크를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저희 RCMT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됩니다. 현재 리벤유의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싼 가격, 전 세계에 노출되는데 트래픽 자체가 높고 가장 싼 가격에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제휴사고요.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뭐 여행, 꽃집 광고, 그다음에 펜션, 그다음에 커피숍, 그다음에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 여기 나열된 전부의 카테고리가 모두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벤트. 이벤트 기능도 탑재가 됐는데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프로포즈 할 때 정방판 광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RCMT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때도 전 세계에 플로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한번 알리고 싶다. 오레오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싶고 전 세계 오레오 가족들에게 또 광고를 하고 싶다. 혹은 뭐 돌잔치. 뭐 이집트에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어떠한 이벤트와 광고, 개인 광고 역시도 플랫폼에 플로팅 가능하신 거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럽 광고도 가능하고요. 강남스타일, 힙합, 이대뮤직 예, 여러 가지 광고가 가능합니다. 에어드랍하고 AR게임 스크린 목업인데요. 자사 토큰인 레오를 비롯하여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토큰을 RCM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에어드랍이 가능하고요.
협력 관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수익성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토큰 갭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시드, 파크, IGG, 기타 등등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네오도 하나고요. 멀티플랫폼을 제작한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인데요. 저희는 생태계 프론트엔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토큰들을 제휴를 맺으면 에어드랍이 가능하게 초기 설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골드, 실버 두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골드는 저희 네오 코인이고 실버는 타 토큰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에 있는 토큰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서 코인을 눌렀을 때 포켓몬스터 게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화면이 나오고 코인을 터치했을 때 이제 몇 사 도시 1회로 1회5씩은 지금 힘들고요. 그러면은 에어드랍 물량이 순식간에 등락이 뻔하니까요. 몇 사 도시씩 조금씩 재미로 모아가면서 주변에 또 어떠한 강행점, 제휴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또 실사용에 쓰실 수 있나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양한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코인 근처까지 가서 터치하게 되면 증강현실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를 또 터치했을 때 코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현재 경쟁적인 내용으로는 뭐 비트몬, 이더몬, 뭐 라이트몬, 메이저 코인들 네, 이제 캐릭터화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악당으로 들 거예요, 여기다가. 그 코인들을 잡았을 때, 많은 네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 진행 중이고, 그리고 뭐, 에너지나, 그 다음에 아이템들, HP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라이트몬, 비트몬. 예. 그런 식으로. 포켓몬과 많이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베트남에 가기 전에 준비한 페이지인데요. 글로벌 타겟 마케팅 분석. 국적 암호화폐인 RCNT 네오코인은 보상 코인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높은 참여율과 무한한 시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케팅에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게 업라이브. 업라이브가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기프트도 ICO를 한 게 1년이 넘었고요.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어플리케이션 깔고 실현해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한 분 딱 계십니까? 저는 기프... 아, 계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예요, 정확히. 기프토가 ICO를 할 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VJ가 과연 아프리카 테레비처럼 이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확히 작년 이맘때 업라이브를 깔아봤어요. 실제로 업라이브를 깔아봤는데 정말로 많은 글로벌에 많은 VJ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활동을 왜 할까요? 쉽게 말하면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보상률. 근데 이집트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특히 동남아에서 굉장히 활발해요. 기프토 자체가 왜 활발할까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개발도상국 특성상 선진국 문명의 적극적인 수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한류에 대한 철저한 맹신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보상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 VJ 유튜버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도서관, 저희 이제 CTO 김상선 이사님의 대도서관이 변호사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못생겼죠. 그리고 빅맥 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의 1달러에 대한 상대적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의 차이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하면은 거의 한 3, 4시간을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온라인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1달러의 가치, 새우깡 하나. 미국에서의 1달러 가치는 스니커즈 하나. 베트남에서 1달러의 가치는 쌀국수 한 그릇.
저희가 베트남 가서 1달러짜리 스트리트 푸드로 사이프스로 먹어봤는데 가게에서 먹는 것도 심지어는 2,500원이에요. 유명한 집에서 사이프스 한 그릇에. 근데 맛은 똑같더라고요. 네. 상대적인 빅맥 지수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발판을 저희가 지금 뚫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나 이제 뭐 팔로워들이 혹은 리코멘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동남아시아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 1달러의 가치가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저희가 한 일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베트남 국영방송국의 VTV, 그러니까 한마디로 KBS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자회사인 VTC. 게임업계나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신 분들은 VTC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쪽 방송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부사장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상호, 차후에 이제 상호 간의 광고. 저희 이제 베트남 광고 올라오는 거를 RCNT의 광고 시청 기능을 이용해서 베트남 광고에 대한 거를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프로팅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활동을 왔을 때 저희 이제 RCNT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될 거고요. 뭐 방송 찍으러 12월 달에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 예. 네, 다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봤는데요.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4개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VJ도 제일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 거죠. 아, 동남아시아를 먼저 선점을 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겠구나. 예. RCNT의 수익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 저희는 모방에 투과되지만 재단 자체도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요. RCNT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이 부분은 차후에 배달앱 통하면은 우선순위 노출 기능 아시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맹점 프리미엄 홍보 마케팅을 통한 또 수익 창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주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또 웹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현재 광고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대기업밖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 자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많은 광고와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리베뉴 플랫폼을 통하게 되면 많은 광고보다는 소수의 광고, 개인의 광고와 그 다음에 혹은 또 기업형 광고 그리고 트래픽에 대비하여 가장 싼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건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CNT 플랫폼 내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창출, 지음사 토큰을 에어드랍하는 이벤트 수수료, 공짜가 아니라 저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플랫폼에 너희랑 파트너십을 하고 싶은데 우리 것 좀 에어드랍 해줄 수 있겠니? 좋아. 그러면은 우리도 재단 불려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제 또 어떤 계약서가 써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당수는 다시 또 보상 지갑으로 들어갈 거고요. 제휴사 토큰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 지금 시드보 같은 경우에도 토론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양이 지금 적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상당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지원에 플랫폼을 제공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한번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는 그 브로셔 비즈니스 브로셔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일 정보 총 공급량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드맵 자체도 1분기, 내년 1분기에는 프리세일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RCNT 아디디즈 구글 플레이하고 앱스토어에 리스팅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메인세일 1차, 그리고 메인세일 2차,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을 먼저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뒤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베타 리리즈, 이거는 이제 오픈 베타가 아니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클로즈 베타 저희가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프리오픈 베타 테스트에 바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나페티 프리오픈 테스트 베타 테스트 역시 뒤따라오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오픈 베타, 보나페티도 오픈 베타,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 1분기에는 예, 모든 이제 모니터링도 끝나고 정식 서비스 오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 현재는 이제 블랙 세일 구간이고요. 11월 30일 날 마감되면 앞으로 있을 12월 달에 있는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에는 총판에서 100% 이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고, 블랙 세일 구간을 진행했던 저희 재단에서는 아예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공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오피셜 아나운스 이제 공식 홈페이지들이죠. 홈페이지 있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ICNT 블록체인 Gmail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미디어인도 저희 현재 활동 중이고, 트위터 예. 제 계정 토니 ICNT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페이스북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커뮤니티들, 지금 대표적인 것만 있고 추가적인 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브리핑 마무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현재 인플루엔서 마케팅, 지원 마케팅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시나요? 트위터에 지금 공지가 돼가지고 해외에서 메일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 인플루엔서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들을 후원을 해요. 저희가 그게 왜 후원을 하느냐, 팔로우들이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서로 마파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호간의 직간접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 한 아티스트의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만 명이다, 저희 오레오 친구들도 꽤 많은 인원이 계시잖아요. 상호간의 홍보를 하는 거예요. 바꿔서 그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유명 작곡가 홍범규 작곡가님,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잠시 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편하게 나가시죠. 작곡가로서 레드벨벳하고 연락하신 유명 작곡가신데 오늘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예. 앉아 주시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으로는 내년 2019년 천안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네, 저희 레오코인이 독점적으로, 암호화폐로는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상가인연합회와도 이제 미팅을 통해서 행사기간 내 혹은 그 이후에 가맹점으로서 저희 레오코인을 상용화, 실사용에 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며, 지금 홍살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시면, 재즈 뮤지션이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의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수학도 많이 육성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재즈교류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면서요, 저희 이제 레오코린의 어드바이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